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약교의 전통은 안 끊어지지 않았구만. 그런데 아저씨, 어떻게 동전을 다 넘기신 거죠? 저도 알려주세요. 안 된다! 이 기술은 너무 위험천만해! 돌아가라 꼬맹아.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 스승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 친구를 구해야 된다고요. 친구 구해야 된다고. 친구 구해야 된다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가. 한도, 난 이제 이런 짓은 안 하기로 했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 가지마. 그렇게 나는 스승님에게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학교가 끝날 때마다 따라가 청소를 도와드렸다. 그렇게 반치기를 잘하고 싶더냐? 네. 그런데 결국 너도 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 학교의 전통은 계속 반복될 거야. 너도 아무리 잘해봤자 끝이 안 좋을 거야. 천지선을 잃게 되겠지. 아저씨, 그러면 제가 이 학교의 반치기 왕이 되어서 모두 반치기를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에? 그걸 어떻게? 반치기 하는 학생들을 모두 제 멍멍이로 만들어서 반치기를 못하게 만들면 되죠. 하, 이 녀석. 그래, 널 제자로 받아주마. 정말요? 정말이죠?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빨리 가지 못해. 이게 반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달단 달려 임마. 응? 뭐야? 반칙이는 손을 하는데 왜 하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반칙이는 온몸의 밸런스가 중요한 하체가 제일 중요한 법이야. 한 바퀴 더 일어나. 빨리 못 껴. 쏘지 마. 엄마가 차려준 밥상도 뒤집지 못하는데 너가 어떻게 동전을 뒤집을 수 있지? 좀 더 힘을 내. 소리 내지 말고 한 번 더. 다음엔 돌진하면서 한 번 더. 소리 너무 아파. 고작 이 정도로 아파다니. 한 번 더. 그만 시키세요. 소리 부러질 것 같아. 약한 소리 하지 마라. 동전을 남기기 위해선 아픔을 잊어야 되는 법. 책을 내려치는 걸 겁내지 않기 위한 훈련이야. 한 번 더. 치악. 치악. 30분 더. 학생 퇴직이야.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구나. 그렇다는군, 주식님. 이제 가거라. 그리고 이겨 보이거라. 하! 하! 하, 행운을 빔아. 네, 제대로 좀 주물러봐. 멍멍. 인도아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내려가기는 좀 더 버텨라 이 멍멍아. 멍멍.
넌 나와! 응? 뭐야? 니야야 빠졌구나! 어이 김요한 결투다. 응? 근데 넌 갈 게 없잖아. 내가 2년 동안 꽉꽉 채워 모은 돼지 조금 통을 올리나겠다. 니야야 그거 안돼 돼지 조금 통을 걸겠다고. 하지만 내가 돼지 조금 통을 걸면 너도 걸어야겠지. 오케이. 너 같은 건 손쉽게 이길 수 있으니 네가 이기면 네 친구들을 멍멍이로서 풀어주고 내가 네 멍멍이가 되겠다. 좋아.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무대로 옥상으로 하지. 옥상으로 따라와라. 그래 좋아. 옥상에 있는 책상으로 널 부셔주자. 자 경기는 3판 2승 승제로 난 무조건 후궁 만나겠다. 그렇게 해야 재밌지 않겠어? 따라시시시시시시. 그걸 부양해 주마! 치아! 응? 아, 아잖아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네. 내가 이겼구만. 말도 안 돼. 내 공격은 완벽했는데. 리아야 힘내. 야, 내 멍멍이가 지금 누구를 응원한 거야? 나를 응원해야지. 미안. 노안, 너 손을 넘었구나. 미녀는 내 미래의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라.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용서치 못해. 에? 웃기는 재주가 있군. 우리 동전을 다른 걸 써보도록 할까? 뭐라니? 동전을? 뭐 딱히 상관없지 않을까? 내가 새로운 동전을 줘. 여기. 우리는 이 새로운 동전으로 사용해 보도록 할까? 누구신? 뭐 동전에 수작만 부린 게 아니라면 바꿔도 상관없겠지. 그러지. 자, 넌 무조건 후궁만 한다고 했지. 그 말 후회하게 해주마. 필살 컴보! 원빵이야! 와호! 리아가 처음으로 김노한한테 한 판승을 따냈어! 그럼 다음 바로 간다! 나야! 으아! 어떡해! 어떡해! 어이, 임요해! 너 동전에 나쁜 짓을 해놨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치기 하는 동안 내 멍멍이 쥐늑대에게 감시를 맡겨놨지. 넌 상대방이 판을 칠 때 항상 손이 밑으로 내려가더군. 이 특수 제작된 이 동전에 비밀이 있었어. 동전 안에 자석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책상 밑에 너가 준비한 자석으로 절대 뒤집어지지 않게 조종하고 있던 거야. 들켰다. 우리 학교 룰을 잊진 않았겠지. 속임수를 치면 패배하고 멍멍이가 되는 그 룰 말이다. 내 승리다. 와, 리아가 해냈다. 이 판치기의 왕 김리아가 모두에게 명령하지. 오늘부터 우리 학교에선 도박 금지야. 이런 게임으로 친구들과 계급을 나누다니 모두 한심해. 리아 멋있어. 리아야 정말 고마워. 너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아, 민요야, 내가 널 구해줬어. 우리 사귈래? 넙.
그건 미안. 네 얼굴이 내 취향이 아니라서. 차라리 김노환이 좀 더 나은 듯. 내가 어때서? 야! 어? 너네! 이게 다 뭔 짓이야! 신성한 학교에서! 달려마! 부모님 불러!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